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127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주제가 나도 작가를 해보자인데요. 작가를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툴의 스킬적인 부분부터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 이상으로 그 그림을 베이스로 굿즈 만들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둘러보기를 진행할 건데요. 보통 이제 그림 그리는 툴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두 개가 있어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포토샵은 정말 말 그대로 스케치북에 내가 그리는 거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연필로 이렇게 삐죽삐죽 선이 삐져나가는 것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좀 보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제된 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어가지고 확대를 많이 하면 이렇게 픽셀 단위로 깨지게 돼요. 근데 이게 깨지면 나중에는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굿즈로 하고 싶다, 아니면 사이즈를 리사이징 해가지고 다른 작업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될때 약간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옮기는 과정에서 깨지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확대하면 깨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손 그림 같은 느낌은 잘안 나요. 근데 확대를 이렇게 많이 했을 때도 전혀 깨지는 그런 느낌이 없죠. 이 뒤에 깨지는 부분은 제가 따로 효과를 넣었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실제 이선 같은 거를 보시면은 지금 깨지는 느낌이 안 드시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브러쉬를 사용하면 손그림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정제된 선을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툴입니다. 저의 일러스트 스타일은 볼드한 라인 일러스트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 툴에 훨씬 적합하고, 아무래도 웹용으로 많이 작업을 하긴 하지만 웹 이미지를 굿즈 인쇄용 작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주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문서를 만드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가 컨트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커맨드 N, 컨트롤 N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N은 New Document의 줄임말이랍니다. 커맨드 N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저는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면, 여기 보이시면 웹 있죠? 웹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웹에 적합한 추천 사이즈와 본인이 커스텀 할수 있는 사이즈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본 단위가 픽셀이에요. 주로 인스타에 올리기 때문에 웹용 이미지를 정방형 이미지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 1200 이런 식으로 작업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블리드가 뭐냐면 재단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보시면 블리드가 없는데, 블리드 설정을 한번 해줘 볼게요. 블리드는 보통 3mm를 하방으로 해주는 게 적당한데, 그냥 픽셀도 대충 3mm라고 생각하시고 3픽셀 정도씩 하방으로 위로 뻗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잖아요, 블리드를 친 게. 근데 이게 가이드 형식 같은 거여가지고 커맨드 세미콜로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 밖으로 삐죽삐죽 튀어나간 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웹용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인쇄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재단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끊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끊겨버리면 인쇄가 나왔을 때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블리드 밖에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인쇄할 때 재단선을 맡기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웹용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인쇄용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려드려야 할 툴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문서 만들기로 들어가면 여기 블리드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전지대를 3픽셀 사방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팅 더 보시면은 몰 세팅스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컬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가 두 가지거든요. RGB와 CMYK 이렇게 두 가지인데 RGB는 웹용 모드예요. 빛의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웹용에서 쓰이는 거고 특징이라고 하면 형광빛이 도는 색감도 되게 톡톡 튀는 색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바일이나 뭐 컴퓨터나 그런 게다 빛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베이스로 보여주는 색감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색을 다쓸수 있어요. 정말로. 쨍한 색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CMYK라는 게 있는데 CMYK 같은 경우는 인쇄용 모드인데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쇄할 때 쓰이는 모드예요. 단점이자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거는 굉장히 탁해진다는 거예요. 색깔이. 아무래도 빛이 아닌 종이에 인쇄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빛보다는 조금 탁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인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하기 전에 작업을 확인할 때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빛 베이스의 어떤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웹용 이미지를 만들 거니까 RGB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상도 부분이 있어요. 해상도는 72 dpi, 150 dpi, 300 dpi 이렇게 있는데 사실 웹용 이미지는 72 dpi를 써도 되는데 높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300으로 작업을 합니다. 최대한 깨지거나 그런 데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아트보드가 뜹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툴을 전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이 배경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케치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방금 스케치북의 한 장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차이와 전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RGB, CMYK, 블리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툴을 사용해야 스케치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